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냉전 체제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비소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었어. 러시아 소련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합쳐져 있었다고.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이해되세요? 거대한 연방체였어 미국처럼. 근데 이때 콜드워라고 그래. 뭐라고? 차가운 전쟁. 실제로 싸운 건 아니고 서로 패권을 다툼한 거. 미소 콜드워. 알았어요? 상임이사국은 항상 있는 이사국이야. 그래서 유엔이 있으면 유엔 중에서 센 나라들이, 유엔 중에 센 나라,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이렇게 센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이 해가지고 유엔 결정을 따로 했다. 뜻에? 상임이사국 뭐라고? 강대국들이 유엔 안에서 별도로 또 모임을 했다. 이게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상임이사국. 여기 밑에 써 있잖아. 미소, 영, 부, 중, 그제? 자, 신탁 총재는 신탁한다는 맡기는 거야. 돈을 맡기는. 신탁은행,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두 나라, 이쪽은 소련이, 이쪽은 미국이 신탁해서 맡겨갖고 통치하자. 이게 신탁 통치야. 됐어요? 이사회는, 이사는 좀 높은 사람이잖아. 사장처럼, 사장급.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이사국이 뭐야? 이사회, 회의 모임, 이사국, 그죠? 상임이사. 대표 이런 기차 같은 거지. 트루먼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독트린으로 발표를 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의 발표야. 자기 민족은 자기가 자치로 이렇게. 자기 자치. 자기 민족은 자기 자치로 자기가 스스로 통치하고 지키고 그러라고. 미국 사람 마샬의 계획이야. 마샬 계획. 그럼 마샬 계획이 뭔가? 마샬 계획, 유럽 부흥 계획이네. 원조, 미국이 계획한 재건 원조 계획. 됐어요? 마샬 플랜, 미국의 원조 계획으로 서구 전쟁 끝났으니까 원조를 해주면서 서구를. 됐어요? 마사게 자본주의는 자본이 돈이야. 돈, 재산.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주의. 제네바 협정, 제네바에서 협의를 했고 조약을 한 거잖아, 그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네바 협정. 1954년, 한국 전쟁 조금 지난 후네. 끝날 때쯤이네. 그때 제네바에서 9개국이 인도차이나에 관한 협의를 했네. 인도차이나 휴전협정. 세계대전 이후에 베트남 공산주의 제네바 협정. 월남 전쟁. 1949년 종결하면서 베트남 월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휴전협정. 제네바 협정. 됐어요? 전쟁은 희생자 보호, 제네바 협약, 인도주의 평화주의, 이것도 제네바에서 협약이고. 근데 이거는 합정이고, 이건 1954년. 됐어요? 응? 자, 신한공사, 이건 신한공사, 신한국공사, 신한공사. 처음 봐서 찾아봐요, 신한공사. 미군정 법력에 설치한 일제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회사. 아. 동양척 식주스가 땅 관리했었죠. 그걸 미군이 신탁통치하면서 분정을 했죠. 군사가 정부를 해서. 그럼 그 동양척 식주식회사에서 했던 걸 누군가 해야죠. 그래서 신한국공사 해가지고 미군정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이제 일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를 담당하던 회사 신한공사.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 뭐 이런 것들. 치안대는 통치. 치안대. 경찰이나 마찬가지, 경찰. 경찰 전신. 아직 경찰 안 생겼을 테니까, 치안대. 인민은 공산주의예요, 인민. 인민은 국민을 인민이라고 해요, 공산주의는. 보통. 됐어요? 북한에서도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나라 만들고 그랬죠?
공동위원회는 같이 함께 한다는 거겠고, 국민총동원위원회는 국민이 전체로 동원한다라고 했죠. 위원회 하면 모임, 뭐 이렇게 의회 모임 이런 거. 민족주의자는 이 우리나라 한민족, 민족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세 갈래가 있었어요, 보통.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국 계열. 그다음에 뭐 노동자, 농민, 혁명, 노동자, 농민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사회주의 계열. 또 한국 민족 해야 된다.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 한국 민족. 그다음에 왕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왕당파 계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보통. 일제시대 독립운동도. 됐어요? 자유주의 계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왕족, 왕당파. 왕을 모셔야 된다. 유림 계열. 유생 계열. 일제 아래, 일제 치하, 통치 아래에 기업가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좌우 합작일 때, 이 좌, 우익과 좌익이라고 그러면 좌익은 공산주의 계열이에요. 공산주의, 우익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계열이고. 근데 좌우고 민족주의는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중앙. 자본주의 계열이 이게 우익이고, 보통. 노동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이게 좌익이고. 이거는 거의 중간이었어, 중간. 됐어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반공이에요. 좌우 합작은 좌우 이게 합쳤다는 거죠. 미국 군인들이 정치를 만들었죠, 한국에다가. 거부권이 있었다고, 이렇게. 법률한 거부권처럼 있었나? 이렇게. 미군정. 됐어요? 미국과 소련이, 뭐라고요?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국은 보통은 나라로 돌아오는 거. 나라로. 귀환하는 거. 이것도 한국이고. 아니면 국면이 확 바뀌어서 정치적 변혁이 일어난 것도 한국이고. 됐어요? 상정하는, 위에다가 정하는, 그러니까 법률안을 올리는 거야. 올리는 게. 책상 위에 올리면 상정했다 그러는 거야. 위안으로 올린다. 가결은 결정했는데 가하다. 가능하다. 가결. 반대로 부결이지, 부결. 결정이 아니라고 결정났다, 부결. 아니다. 맞다, 그럼 가결. 부결. 됐죠? 결의, 의사로 결정하는 거. 단절, 끊어지는 거, 끊어져. 조만식이라는 사람의 조직. 조만식. 자, 그럼 조만식 잠깐만 볼까요? 조만식, 평안남도 출신이죠. 독립반대운동 했죠. 신간에 물산정리 했죠. 그죠? 그래서 조선민주당 창당했고, 조선물산정리 했는데, 명치대학 법학부하고, 그죠? 조만식. 비폭력 무조항독립, 조만식. 조선민주당 창당과 민공연립정치, 사회주의 공산당이 결집한 시기에 조만식을 중심으로 북한의 민족주의자들이네요. 조선민주정당. 그지? 그럼 북한으로 갔다는 거네, 그지? 에?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오겠지, 그죠? 북한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정당이네. 민족정당이고 거의 좌익은 아니었다고 했지. 됐어요? 조만식. 사령부, 그렇게 뭐 군사사령부 한 거, 중심이 되는 거. 명령 내리는. 사령부, 본부. 제헌의회는 헌법을 제정하는. 제정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제정.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든 거예요, 국회를. 됐어요? 그래서 제헌 헌법을 제일 처음에 헌법을 만들어. 그 다음에 개정해서 1차 개헌, 2차 개헌할 때마다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바뀌는 거야. 처음 만든 헌법. 그게 정부를 조직, 만드는 방법. 정부 조직법. 단원제하고 양원제가 있어요. 상원, 하원, 이렇게 한 번, 3차 개헌된가? 상원, 하원 해서 이게 양원제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미국은 상하원이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원제예요. 그냥 하나만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가 하나라고. 콧단자, 단독. 국회가 하나라고. 양원제는 두 개고. 글쎄? 자, 미군이 정부를 만들었어. 미군정. 우리나라 딱두 개로 나눠서 처음에 했을 때 신탁통치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일본군 물러가고 소련하고 미군하고 딱 하면 여기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정치했다고. 얄타에서 회담한 거야. 얄타 회담. 얄밉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 한국을 어떻게 하자고? 얄타 회담. 얄밉게 신탁통치 하자고 그랬나? 독일의 패전에 대한 결과를 나눴죠. 미, 영, 소 이렇게 모여서 독일 패전. 얄타 회담. 흑해 회담에서 얄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제 얄타에서 모였습니다. 자주국가를 하고 싶었죠, 그죠? 얄타 회담. 극동 문제에 대한 비밀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소련이 여일전쟁에 잃은 영토를 말아준다, 외무부 독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했죠, 얄타에서. 패한 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에 항복하고. 뭐라고? 독일을 패배시킨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고, 얄타에서 회의했다고. 됐어요? 자, 이 양은 정부를 여기에서 여기로 넘겨주는 거야, 이 양. 정권을 넘겨주든지. 숙청은 이게 청소하는 거야, 숙청. 다른 권력자를 없애든지, 뭐, 친일부역자 숙청하든지, 예? 청소하고 쫓아내든지. 도민은 경상도, 전라도 국민, 뭐, 이렇게. 도의 백성. 자, 무장 공비는 뭐야, 무장? 무기를 장착한. 그러면서 봉기하고, 데모하고, 농민 봉기도 했었잖아, 그치? 그런 거죠. 근데 무장 중도 세력은 중간 세력이야, 중간 세력. 좌우 이익이 아닌 거.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이 공산당들이 남쪽에서, 공산당들이 여기 있잖아. 이 남쪽에서 지령을 받고 행동한 게 남로당. 한번 볼까요,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 이게 남로당이네. 노동당이 뭐야, 노동. 노동자, 농민.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죠. 남조선 노동당을 남로당이라고. 그럼 공산당. 소련파겠죠, 소련파. 소련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 소련파. 소련파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연안파? 연안파는 연안이면 중국 연안을 중심으로 항일통일파는 조선노동당. 연안은 뭐라고? 중국 연안을 중심으로 항일운동. 공산단체 연안파도. 그러면 소련에서 온 애하고 중국에서 온 애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소련에서 온 김일성 이겨버렸지. 이 중국파 공산당하고 소련파 공산당에서 얘네들이 이겨버렸지. 다 됐어요? 자, 양군은 양쪽 군대를 태고, 에치슨 선언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또 라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치슨 라인, 에치슨 선언. 저 라인이라고 나오죠? 에치슨 선언. 미 국무장관이야, 국무장관. 미 국방장관이야, 마찬가지야. 태평양,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이거 봐봐.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이니까 한국 빠졌어, 들어갔어. 빠졌어, 방어라인이야, 미국의 방어라인.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은 빠졌네? 쳐들어가도 되겠네? 하고 쳐들어온 거야. 됐어요?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하니까 남한이 빠져갖고 남치는 해버린 거지, 에치슨 선언에서. 그래서 남쪽으로 침략했다고. 함락은 이게 락은 떨어질 락이자 그쪽이 적에게 뺏겼다는 거야. 교착은 이게 정착돼가지고 이제 교전을 하는데 여기도 더 밀고 못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교착이에요. 그래서 이게 38선에서 교착이 많이 됐죠.
미국 소련이 그래서 휴전회담을 한 거야. 보세요. 이건 방공 포로일 거야, 방공 포로. 공산당을 포로, 공산당에서라고 인민군이라고 잡았더니, 예? 인민군에 억지로 끌려가고 하는 애들 있잖아. 나 공산당 싫어요. 하는 애들 풀어줬다고. 포로 중에서.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한 거야. 동족이, 우리나라 민족까지 동족끼리 서로 쇠잔하고 싸운 거, 동족상잖아요, 비극. 그런 거야. 민족끼리 서로 싸운 거. 반공 정책은 공산당 반대하는 정책. 수복이란 것은 서울을 회복했다. 수복, 회복. 수복, 회복. 보세요. 문화 사대주의는 어떤 문화, 4대가 성질사의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짱이다, 중국이 짱이다 해갖고 큰 나라 것만 좋다고 하는 게 문화 사대주의예요. 뭐라고요? 되니까 큰 나라. 미국이 짱이다, 중국이 짱이다. 옛날 같은 경우 중국이 짱이다. 요새는 미국이 짱 아니다. 이렇게. 무용문화 짱이다. 이렇게. 큰 나라만 좋아하는 거. 정치와 경제가 착하고 붙어 있는 거야.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뇌물 주고 하는 거. 정경농착. 됐어요? 경향신문은 신문의 이름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경향신문. 일제시대. 이거는 반민족 특별법, 특별위원회예요. 반민족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일제시대에 민족에 반대하는 애를 처벌하는 거. 그 법이 반민법이에요, 반민법. 반민족 처벌 특별법. 드세요? 농지를 개혁해가지고, 원래는 유상으로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지. 드세요? 무거운 공업, 중공업이에요. 기계 만들고 이런 거. 경공업, 가벼운 거, 뭐 신발이나 옷이나 이렇게 가벼운 거 만드는 거 뭐. 몰수는 몽땅 다 뺏는 거예요, 몰수. 범죄 자금 같은 거다 몰수해버리죠? 미국은 쌀이에요. 쌀을 수집하는 거고, 이거는 쌀을 자유화하는 거고. 상환에는 갚아야 될 예고예요. 상환은 돈을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거에서 돈을 꾸잖아요. 어? 그 갚는 돈을 상환을 빌어줘. 잉여는 남는 생산물이 잉여 생산물이에요. 남는 생산물은 팔죠, 자기가 먹고. 고환율은, 환율은 교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대 1000이자 1대 1000. 달러가 대략. 1대 500이 되면 한국 돈은 500원이면 이걸 싸니까 환율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1대 1000인데 1대 500은 환율은 내려간 거예요. 환율은 내려갔는데 우리나라는 평가하면 평가 절상됐어요, 평가 절하됐어요. 평가 절상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환율은 뭐라고요? 인하됐지만. 그러면 이게 1대 2000 되면 우리나라 돈은 쓰레기 됐다는 거죠. 쓰레기 됐는데 뭐라고? 환율은 어떻게 됐다고? 올라갔죠. 환율 상승되면 뭐라고요? 응? 환율이 상승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사서 하면 이게 잘 팔려요. 왜? 2,000원대 이러니까 이게 싸죠? 몇개 사죠? 달러, 1달러면. 이거 비싸죠? 맞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많이 팔려요. 수출을 위해서 고환율 정책한 거예요. 됐어요? 축출은 뺏어서 대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축출. 자, 주체 사상은 이게 김일성의 사상이에요. 김일성. 북한 사상. 중심이라서 하자 하면서 김일성 사상. 통모? 통모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는데, 통모? 어디 나와요, 통모가? 아, 서로 통모. 통하여 음모. 서로 통하여 음모한 거예요. 통하여 음모, 통모. 한의 합방은 한국, 일본 합친 거고, 울산 늑약, 그죠? 조인.
서로 연결한다 이런 뜻이 아니면 조인했다 그러면 인정했다 인정했다 모의는 음모 이 모자가 음모라고 모의 음모를 꾸미는 거야 자기는 한다는 거야 뭔가를 안 하면 부작위라고 그래 부작위 또요 자기는 자기 상속자일 때는 공작 백작 이런 거 있죠 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공작, 백작. 요게 자기가 그걸지도 모르지. 자기 공작, 백작, 후작 해갖고, 이렇게, 주죠. 옛날에 이게 많이 줬다고. 일본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왜? 일본은 왕이 있으니까. 그지? 아, 이걸 내려주거든. 그러니까 한국 애들 중에서 신이라는 애들 이거 내려주고 그랬거든. 측임관,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거든. 측임관. 황제의 명령. 밀정은 말하고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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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정이 스파이예요 스파이 스파이 알죠? 평년자 평년에 얼마나 농사를 해서 나오냐 이런 거 있죠 평년자 신문조서는 이 글이야 조서는 글 신문은 이렇게 범죄이냐 이렇게 했을 때 물어봐 물어본 걸다 기록으로 남겨요 재판을 해서 쓰려고 그게 신문조서예요 됐어요? 하고 일단 공부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하고 빨리 나머지도 쓰고 교과서도 한번 더 하고 또 다른 것도 찾아서 하고 그러겠습니다.